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먹지. 지탄을 좀 받아야? 받죠. 받아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나이에 너무 이게 위로 섰지.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네. 내 가슴도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 아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보이시길래 남의 거를 내가 남의 거를 뺏는 거잖아. 네네. 잘못된 거잖아 그거. 사실은 궁합적으로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속궁합이 맞잖아. 자손이 아니었으면 안 살았어. 지금도 혹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팍도사가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000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 같은 몸수. 은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100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분위기 좋게 가볼 수 있겠죠? 네. 네, 옷도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또 교체하고 오셨잖아요. 네. 네.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요? 왜 우리 본점 선생님은 네. 다른 무당 선생님들처럼 네. 대박나는 띠, 네. 운이 안 풀릴 띠, 네. 뭐 장례식에 가면 안 되는 띠 이런 거 좀 찍어달라는 요청이 아, 그래요? 문자로 지금 몇십 통이에요. 아... 진짜로.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기획을 하겠지만 네네. 즉흥적으로 네네네. 2023 개묘년 그렇죠. 좋은 띠 딱 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개묘년에는 네. 딱 좋은 띠를 말하면 소띠. 아, 소띠. 소띠가 어떠한 거를 이제 심차게 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애운년이 오죠. 소가 황소가 돼서 막 달려요? 그렇죠. 개묘년에는. 네네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소띠하고 돼지띠. 아, 야, 돼지띠는 계속 나오네. 네. 돼지띠요. 오. 돼지띠 올해, 어떻게 좋아요? 올해는 돼지띠가 이제 골치 아픈 걸 정리를 다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띠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 좋은 띠 두 개는? 안 좋은 띠 두 개는 호랑이 띠. 범띠. 네, 범띠. 어떻게 해요? 호랑이 띠는 작년 올해는 몸으로 치지 않으면 금전으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띠가 가장 안 좋아요. 그래요? 네. 두 번째로 안 좋은 띠는요? 두 번째 안 좋은 띠는 개띠라고 봐야죠. 개띠. 네네. 어떻게 안 좋죠? 개띠는 이제 사고수, 또 사람한테 당하는 수. 이런 게 안 좋아요. 배신, 사기수가 그렇죠, 따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여튼 저희 멤버 중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게 천만 다행이면서. 아, 그래요? 없어요? 네, 하나도 없네요. 아. 궁합도 많이 보죠, 여기. 그렇죠. 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네. 네. 여자, 남자가 있는데 네네.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뭐, 여자분을 여자 불러드릴까요? 네네. 82년. 82년. 네, 김씨 여자거든요. 근데 이 김씨 여인은 보면 당돌한 여자야. 그래. 당돌해. 오. 왜냐면 나이가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세상 밖을 일찍 뛰어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 할머니가 볼 때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네. 내 가슴도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 이기적인 거? 나 혼자 이기적은 좋아. 네. 남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남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여자야. 응, 그렇게. 근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써. 전 그런 여자 싫은데요. 뭐 싫으라마나 이 사람 성향이 그래. 성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야. 누가 뭐라든 간에. 누가 뭐라든 간에 나 그런 신경 안 써. 오로지 자기 일을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렇죠. 돌아가야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적이 독선적이라니까. 당도라고. 나이가 지금 42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82년생이면 42뺑이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띠 아니야. 개띠네요. 개띠잖아요. 개띠면 아. 이 사람 본질이 뭐냐면 사냥개 같은 사냥개 같은 이런 개야. 어머. 순한 순종한 이 개가 아니라 네. 사냥개 같은 개란 말이야. 그래요. 잡아 물어 뜯어요?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안 좋은 띠 두 개 얘기했잖아요. 네. 개띠가 포함됐는데. 네. 이분이 개띠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도 여러 질이야. 네. 착한 개. 네. 진돗개 같은 착한 그렇죠. 개. 근데 문제는 사냥개 같은 개란 말이지. 물음은 안 놔. 남들 뭐 가슴 아프든 피해를 보든 말든 간에 네. 안 봐. 만약에 이분 초를 켜주신다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해주실 건지요? 어떤 초를 켜주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잘못된 거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앞을 볼 때 시야를 널리 볼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싶은 초를 켜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미운 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켜볼까요, 선생님? 그러면요. 네. 오늘 다 초를 키시는 분들 기도 제목이 심신안정, 마음의 위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혜와 네. 널리 세상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초를 켜드려야 돼. 저 만약에 이분이 전보로 왔어요, 실제로. 네. 이거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거 초를 킨다고 해서 네. 그 마음에 변화가 있을까요? 초만 킨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는 거를 잘 빌어줘야지. 그러면 그 효과가 분명히 있죠. 초를 키되 그만큼의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네. 그거를 빌어주고 정말 성심성껏 빌어줘야만이 그 사람이 성불이 되고 편안하게 일이 해결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기센 사람. 네. 똘끼가 발동하는 사람들. 아. 응? 이런 사람하고 코드가 맞아서 거기에 하면 잡혀가는 거지. 이분 앞으로의 운명과 말로는 어떻게 보이세요? 나중에 가서는 후회 아닌 후회를 낼 거예요. 후회를 할 거예요. 언제쯤이요? 올해 2023년도니까? 4-5년 후에는 그 정도가 되면 아 내가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때 가서는 후회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이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이 홍시대주하고 김씨 여인하고는 사실은 궁합적으로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속궁합이 맞잖아. 아 쉽게 해서 떡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들이 이 홍시대주는 이런 말을 되나? 얘기하세요. 이 사람 똘끼야. 똘끼예요? 똘끼야. 똘끼만 말하실 줄 알았어요. 똘끼고 미친놈 같아. 왜냐면 옛날 말에 본처를 가슴 아프게 본처를 버리면 댄돌이 없다 그랬어. 지 잘난 말이 연병을 떨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럼 이 홍시대주님의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이시죠? 이 사람 운명도 네. 자기 잘난 말 살잖아. 비슷한 부류끼리 만났네요. 그러니까 둘이 만난 거야 비슷한 사람끼리. 유유상종이죠. 뭐 누가 뭐래든 간에 네. 그냥 가는 거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정했는지 모르고 둘이만 좋으면 돼. 남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안 써. 알래 말고 말래 말고 뭐 하라 이런 식이야. 그렇군요. 김씨적 여인도 그렇고 홍시대주 그렇고 네.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도 또 잘 해먹고 살아. 그 속에서 행복을 또 찾고 살아요? 찾고 살아. 그래서 이 저기 홍시도 네. 이 홍시대주도 외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은 최고가 돼야 되고 지가 다 모든 거를 이래라 저래라면 다 따라줘야 되고 이런 위에 서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 사람을 여러 사는 사람들 끌고 다니는 사주야 이 사주가. 네. 대장. 그 대장이 돼야 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 홍시대주의 약점이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양반 자체도 말년 자체가 자기 인생이 비참해져. 비참해져요? 비참해져. 어떤 식으로요? 왜? 자손한테 인정 못 받는 아버지가 돼. 아 맞아요. 딸아이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처의 자체는요 이 사람은 저는 뭐 성씨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현모양처의 여자예요. 현모양처. 왜 개무시를 하냐고. 어? 이 사람이 왜 이 여인은 남자를 위로 세워주는 사람이고 힘들 때 올려준 사람이 이 여자란 말이야.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 잘났다고 지 인생을 멋대로 사는 게 잘못됐던 얘기지. 이 사람의 본처는 너무 한이설인 사람이고 자손이 아니었으면 안 살았어. 안 살았어 이 사람하고. 근데 그냥 기다리는 거야. 지금도 혹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기다리는 거야 그냥. 이거를 끝나려고 몇 번을 했지만 이게 되지를 않아. 왜? 그러니까 얼마나 홍시대주가 이기적이야. 나중에 내가 갈게. 가기는 뭐 세월 다 간 다음에 늙어 빠져가지고 와? 그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를 받아주겠어요 이 아줌마가? 근데 이 사람은 네. 바보 같은 아줌마야. 그래요? 그냥 참고 사는 게 이력이 됐어. 그러니까 정말 그 한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엄마의 모습이네요. 그렇지. 너무 한이 많지. 기다리고 참고 참는 게 이력이 됐어. 어떻게 집 나간 남편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아까 비참한 말로로 아 내가 잘못된 선택했구나 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돌아와요?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돌아오죠. 나이 그래요? 결국에는? 돌아오죠. 그렇죠. 돌아오죠. 나이 먹으면 돌아와. 몇 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힘 없을 때 와요. 힘이 없을 때? 힘 있을 때는 바깥으로 돌고 힘 없을 때 그때 온다. 그때 온 뭐해? 다 늙어 빠져가지고 병들어서 온 뭐해? 알겠습니다. 너무 점사를 잘 받으셔서 유심히 잘 들었고요. 네, 이분들도 빨리 이 영상을 보시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돌이키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보면 뭐 자기 잘난 맛에 뭐 그러냐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